굵은 장대비 속 부천FC의 훈련이 이어집니다. 부천FC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리그 최상위까지 오르는 등 일부 리그 진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. 송선호 감독은 전반기 기세를 몰아 남은 경기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. 선수들의 그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골 결정력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데 문전 앞에서 세밀함을 좀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려갖고 좀 승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. 부천은 승점 20점으로 현재 리그 5위. 하지만 상위권 팀과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부천FC의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.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분위기는 좋습니다. 반 정도의 승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4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시민구단으로서 지역 축구 팬들에게도 각오를 밝힙니다. 준비했던 것을 다 완벽하게는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반기에는 전반기 5월, 6월 달 같죠. 아마 좀 연승으로 해갖고 좀 상위 그룹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.